영광아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보좌에서 내 영혼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하늘의 영광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만이 우리의 이야기 이것이 이것이 나의
주님밖에 되네 은자마다 지우게 하네 그 강가에 이끌어 지우게 하네 주가 이끌어 주님의 향이
치료자 생명의 주관자 놀라운 주님 권세와 능력이 주님
주 주라나
가운데 흰 옷 입은 영광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 왕에 나온 하나님으로 주 얼굴 이 땅에 보내주신 바라보네 내세를 감당하시 부활하시오 어둠 뚫고 부활하신 빛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아버지 보호로 이끄시고 주의 보호자로 올리시고 그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죠 내 아버지시죠 내 아빠이시죠 나의 보호자이시죠 나의 피난처이시죠 나의 도움이시죠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아버지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는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받기 원합니다 오늘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해결받기 원합니다 내게 궁핍함이 없어지기를 가난이 없어지기를 연약함이 없어지기를 질병이 없어지기를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하여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내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염려 가져가시옵소서 나는 이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아버지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생명을 원합니다 빛을 원합니다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원합니다 지금 내게 더 충만하도록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하도록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도록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망 권세가 떠나가도록 적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도록 공산주의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자유와 진리이신 진리와 자유가 되신 길과 진리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민족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도록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정말 아프리카 선교 보고와 함께 귀한 말씀 나눠주시고 또 초청의 시간 가질 텐데요. 저희 진성호 목사님 제가 오전 시간에 기도를 해드리는데 갑자기 예언의 말씀이 제게 임해서 이제 나눠드렸는데요. 정말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야 정말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진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 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성호 목사님께 큰 호의와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진 목사님이 진실하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을 말씀하시고요. 충성심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지도자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지도자를 섬겼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 그죠?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호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더 충성된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호의를 베푸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호의와 은총이 개인이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꼭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성호 목사님에게 그렇게 큰 호의와 은총을 베푸시면서 영혼들을 추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세계 만방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런 형상을 덧입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덕이 선전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호의와 큰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예. 우리 진성호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 초청의 시간들 치유로 섬겨주실 텐데요.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님도 알길 원하고 주님 닮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더욱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아프리카 2차 선교 보고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두 곳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요즘에 많이 읽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한 30분, 35분 정도간 줄여서 아프리카 2차 선교 보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고민하다가 정했는데요.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 번만 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이 성전으로 오기 전 전성전 벽에 붙어있던 그런 글귀입니다. 먼저 선교보고를 드리고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주선 목사님, 또 성선주 전도사님, 또 미국의 데니 전도사님, 그리고 지금 부룬디에 이미가 계신 강세현 목사님, 이렇게 총 5명이 2019년 1월 1일 0시에 12월 31일 날 비행기 들어가서 0시 지나니까 출발하더라고요. 0시 한국을 떠나서 18일 동안 아프리카 3개국을 다니면서 아프리카 2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의 주일 예배와 주일 설교와 또 목요일 설교 또 청소년 찬양 집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부룬디와 또 T국과 R국,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지만 그래도 3개국에서 각각 3일간 또 이틀간 목회자 세미나를 네 번에 걸쳐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매 순간 은혜를 주셨고요. 또 지난번 1차 집회 때보다 1차 세미나 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진들을 보면서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진 보여 주실래요? 먼저 부룬디 남쪽 지방 랑잘락에서 했었던 첫 번째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예, 다음 넘겨 주시고요. 예, 세미나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세미나는 그 부룬디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문했던 T국, 또 방문하지 않았던 C국이라는 곳에서도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한 3개국 목회자들이 참석했던 세미나입니다. 영어로 세미나를 진행하면, 아니죠, 한국말로 하면 데니 전도사님이 영어로 하고 영어를 그 나라 말로 부룬디어로 하고요. 또 그곳에서는 C국이 또 말이 다르기 때문에 부룬디어를 알아듣고 그걸로 바꾸는, 마이크가 딱 나가니까 어떤 일이냐면 동시에 저랑 한국말과 C국말을 하는 특별한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력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자꾸 끊어져요. 이번 세미나 할 때 첫 번째 시간부터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저 때는 마이크 들고 있을 때 찍은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예, 저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는 세미나는 그냥 앉아서 하는 세미나가 아니라 부흥회 같습니다. 이분들의 집중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앉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움직이고 손을 흔들었다가 소리를 높이고 그래야 집중해요. 듣기 원해도 집중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많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초등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제가 오전에 가르쳤던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아는 분 손 들라고. 열심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막 들어요. 근데 특별히 막 저야저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위험합니다. 다른 분은 다 정답을 얘기하는데 그분만 계속 오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면 멈춰야 되는데 또 들어요.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치유훈련을 하는 사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세요. 소리를 지르고 치유대상자를 막 흔듭니다. 심하게. 제가 많이 말렸는데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건 뭐냐면 치유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눈이 잘 안 보이던 분의 눈이 열리게 되고 또 걷는 데 문제가 있던 분 치유돼서 잘 걷게 되고 이외에도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그 부룬디 현지 우리 김선교사님 69세 되신 분인데 이분의 간증이었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분이 낙상사고를 입어서 팔이 부러진 줄 알았다고 왼쪽 팔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부러진 않았는데 너무 심하게 다치셔서 붕대로 감고 운전할 때도 이쪽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치유선포 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팔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시청각이 참 중요한 게 한쪽으로 핀을 이쪽만 머리를 이렇게 다 못 묶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쪽 손을 들어서 핀을 옮겨서 탁 하니까 뭐 더 심한 것들이 치유되는 것보다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예, 큰 치유와 기적들 또 소소한 여러 가지 치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실래요? 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이분들이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세미나는 그곳에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티국으로 이동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예, 한번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이 모였습니다. 목회자 숫자만으로 따지면 지난번에 비해서 4배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주최하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엔 저희가 차 사고가 있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루가 아니라 한 타임밖에 못했습니다. 기억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께서 그 전날 기도 요청했는데 강력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강력한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때 재분량으로 접속된 것처럼 준비한 설교 세미나가 아니라 원고도 보지 않고 세미나를 2시간 넘게 할 수 있는데 마치 제가 읽었던 모든 책에 접속되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분들이 한 타임에 많은 변화를 느끼고 도전을 받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오셨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 그 소식 들으시면 들으신 대로 또 저녁 시간에는 지난번에 야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치유 시간에 저희가 치유받을 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을 때 나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발 짚고 어떤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무신론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슬람 교도더라고요. 근데 아프니까 나온 거예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받고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했어요. 그리고 귀가할 때 주님 만져주셨어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없어서 있던 분이 목발을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교회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 도시에 다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유명해졌다고 저희 팀이. 저기 진짜 실체를 갖고 있는 팀이 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선전하지도 않았는데 목회자들이 4배 이상 모였다고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장면 좀 보여주실래요? 예, 동영, 예, 이렇게 모였고요. 예,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예, 짧은 동영상입니다. 예, 송전주사님도 보이고요. 좀 들어보실래요? 지금 사사모를 보는 것 같은 흡사한 장면입니다. 저 인사는 어디라도 다 통한다는 걸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희가 한국말 하면 영어하고 아프리카 말 굉장히 깁니다. 특별히 저 나라 말고 저희가 알국 갔을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대인전사님이 영어로 하고 그 다음 하는데 제가 했던 거에 기릭을 3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살 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아듣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이 깁니다. 이 정도는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조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네. 예, 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청전사님께서 사라사라 방언하면서 지금 같이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예,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이 낮에만 참석하는, 저희가 편지 보낸 것처럼 대부분 그러는데 끝까지 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가 끝났을 때 바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왜냐하면 그 저번에는 한 타임밖에 안 했고 대부분이 안 왔던 분이기 때문에, 소문 듣고 왔던 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교회냐고, 또 어떻게 연락하냐고 많은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빨리 와달라고. 그리고 저희가 그 편지 보냈던 것처럼 이틀간의 세미나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부룬디로 떠나려고 할 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가난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세미나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집에서 키우던 귀한 거위를 다리를 묶어가지고 저에게 들고 있으라고. 예, 참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 거위는 참고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부룬디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곳에서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이 나라에서 처음 출발했던 부룬디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부룬디 수도에서 세 번째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천막으로 처진, 그럼 천으로 된 교회인데요. 목회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여 있지는 않지만 여기는 이미 밑에 지방에서 대부분 모여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에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목회자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이 세미나에 저희 교회 지교회로 들어오려고 결단하신 그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게 성령님께서 원고는 있지만 입을 열어서 성령님 의지해서 할 때 이분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동기가 바른 것들, 중심이 중요한 것들, 그런 메시지가 나갔고 이분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장면이에요. 예, 기도하는 장면이,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룬디에서 중간중간 청년, 청소년 찬양 집회, 주일 예배, 목요 예배 등이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실래요? 예, 찬양 집회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수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예, 주일 예배, 예, 그 다음이요. 예, 저렇게 사람들이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우리 강세한 목사님 부탁드려서 강세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 끝나고 저희가 치유 사역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한 곳은, 두 곳은 그래도 두 번 방문했지만 이곳은 완전히 처음 가는 알국 수도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 가서 저희가 주일 예배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곳이 주일 예배 인도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교회가 좀 세련돼 보이죠? 저희가 처음에 갔던 나라는 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라고 그래요. 근데 이곳은 많이 발달해서 80년대 한 중반 정도 된다고. 그래서 나라가 수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목회자들이 반응하는 것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더 이렇게 목이 딱딱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예,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이분들은 저희 교회를 모르고 모인 분이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아는 다섯 분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그분 아는 분들을 또 부른 거예요. 저희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것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전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데니 전도사님도 놀랄 정도로 통역하는 분이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능력으로 관통하는 하나님의 능력된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아듣는, 그리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타임이 딱 끝났는데 다음 보여주실래요? 예, 그 다음. 첫 타임이 끝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막 흩어져서, 교회가 크기 때문에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다음 장면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예.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 선교팀은 이번 아프리카 2차 선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돌아와서, 저희가 금요일날 왔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송전사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저희는 보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진짜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짧게 정리해서 나누고 그 다음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파도 탈 때 파도가 오지 않으면 서핑하는 사람이 탈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을 위한 사명을 주신 그 부르심이 성취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믿음의 눈을 들고 보셔야 돼요. 이 시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김옥경 목사님 2019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그냥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난해 5월에 아프리카 1차 여행을 떠날 때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비행기 안에서 정말 담임 목사님이 책을 읽는데 담임 목사님 10대 때 주셨던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꿈을 읽는데 그냥 임재가 아니고 그냥 감동이 아니고 제 수준의 표현으로는 마치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완전히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는 그리고 정말 이 부르심이 성취되는 그 시기 그런 사역의 출발 새로운 어떤 문이 열리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티국에 가서 1차 때 사역 갈 때 사역이 끝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차 속에서 주님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너의 진짜 부르심의 길이 시작되고 있다. 나와 함께 동행하며 가자.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과 김복규 목사님의 선포처럼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분명히 우리 앞에 열려있다고 그때 고백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매 세미나마다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혜받고 도전받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설명해 주신 대로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은 세계 곳곳에서 목회자들, 유명한 사역자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1년에도 여러 차례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초반에. 저는 잘 몰랐어요. 선교를 여러 군데 다녔기 때문에 아프리카 빼놓고 거의 다른 대륙들을 간 것 같은데 대부분을. 아프리카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프리카에 가서 세미나하고 집회하면 여러분들처럼 눈을 빛내면서 잘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그중에는 교육 정도가 낮은 목회자분도 있으시지만 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통 직업이 있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판사를 대법원 판사를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은행장을 하셨던 분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 할 때 한 현직 교수고 목회자분이 참석했습니다. 내 앞에 딱 앉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다리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꼽았습니다. 다리를 딱 꼭 이렇게 앉아서 저보러 표정이 뭐냐면 한번 해봐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 진리가 힘인 게 사랑하는 교회에서 배웠던 그 엑기스 같은 말씀을 전하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30분 만에 팔짱이 풀어졌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 꼬인 다리가 풀어졌습니다. 가지런히 모아지고 모습이 이렇게 되고 정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깨어져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랬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해서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신 성경 그대로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와 사역의 진짜 답인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성령 안에서 전할 때 이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깨어져 눈물로 기도하는 결단하는 모습을 매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분들이 꼭 끝나면 빨리 다시 오라고 빨리 다시 오라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이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새로운 차원의 말씀들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모두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으신 대로 두 번밖에 가지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룬디에 있는 교회 58개 교회가 저희 교회 지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출석 성도만 7,702명이 들어왔습니다. 또 개척이 그 사이에 이루어져서 59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교회가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겠다가 아니에요. 모든 재산이 다 소속되는 거예요. 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인사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루아침에 교회 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교인 출석 성도가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던 다른 나라에서도, 왔던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와달라고. 와서 전해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들한테도 전해달라고. 진짜 진리가 있다고.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그것이 있다고.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와서 전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이반 터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또 저희 교회를 향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9년 사랑하는 교회에 광대하고 공요를 이루는 문, 유효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옥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 나아가는, 준비되어 주님과 연합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문을 열고 계세요. 또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제 우리는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문을 여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르심에 맞게 준비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전반부뿐만 아니라 후반부도 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 선교 기간 내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효한 문을 여실 때, 광대한 문을 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부어져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것을 시샘하고 방해하려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이 일을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번 선교 여행 때도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한 많은 방해와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또 나라를 이동할 때 꿈가운데서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저희 송전도사님, 기도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더 집중 공격하는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꿈에 깡패들이 나와서 막 때리는, 또 다른 나라 옮겼을 때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 맞은 것처럼 몸에 이상이 있는. 근데 대단한 중보자인 게 그렇게 해서 떠는 게 아니라 어디 두고 보자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잠을 안 재웠더니. 저한테도 나라를 이동할 때마다 이전에 없었던 꿈을 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깡패들이 쫓아와서 칼로 막 찌르려고 하는, 결국 승리하는, 계속 그런 공격들이 있더라고요. 날씨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도착한 주간 토요일 아침에 폭우와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오전에 계획됐던 찬양 집회를 열 수가 없어 취소될 뻔했어요. 많은 교회 건물 그 장소가 막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데만 오후에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후 선교사님께
갑자기 오한이 왔어요. 심한 몸살이 왔어요. 굉장히 건강한 분인데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긴급하게 숙소로 이분을 모시고 가서 약을 드리고 간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티국으로. 근데 그 선교사님의 몸이 아침에 더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국경을 넘어가는데 열체크를 하더라고요. 다른 전염병 때문에 열체크를 다 하더라고요. 그 오한이 나고 열이 났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 열이 떨어졌습니다. 통과는 했습니다. 근데 통과하자마자 다시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운전도 데니 전도사님 바꿔서 했어요. 바꾸고 거기까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말라리아 걸렸다고. 이분이 아프리카 오신 지 지금 10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말라리아를 걸리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결정적일 때 걸리셨어요. 지난번에도 이 티국으로 떠날 때 떠나기 직전에 차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 세미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으로 가는 알국으로 가는 길에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도 연락드린 것처럼 갑자기 고개를 넘어가다가 차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경사가 없는 것 같지만 경사가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차가 저희 차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차가 저렇게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냥 바퀴가 옆으로 틀어진 게 아닙니다. 예, 축이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바퀴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축이, 속에 있는 축이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만약에 저희가 내리막길에서 축이 부러졌으면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아니면 도로에서 축이 부러졌으면 다른 차랑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그 덜컹거릴 때 축이 딱 부러졌어요. 그래서 불행 중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부룬디로 넘어오는데 저희 앞에 차가 저희를 못 보고 전속력으로 내리막길에서 하다가 급하게 저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피해서 부딪힐랑 말랑할 때 피해서 옆길로 그냥 넘어가서 부딪혀버리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실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매시간 사역을 갈 때 주님의 임재와 평강을 느꼈습니다. 사사고가 났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로운 곳을 갈 때, 집회를 갈 때 솔직한 심정으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전공도 타문학 목회학 선교학을 했고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훈련도 받고. 그랬지만 이전에 그런 선교 나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새로운 곳에 문을 열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실제 있고 영적 전쟁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마다 첫 번째 갈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깨워주는 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을 이번에도 또 깨닫고 또 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두려워 떨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무시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은 강합니다. 또 사단은 악합니다. 악에 있는 악합니다. 사단은 괴기가 있는 것처럼 교활합니다. 이런 사단과 육신적인 혼적인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진짜 기도가 실제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미디안 이 르비딤에 싸울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앞에서 싸우지만 실제 성패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거기에 좌우됐던 것처럼 기도가 실제입니다.
그런 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원 없이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1차 선교인 갔을 때도 티국 세미나나 야외 집회를 할 때 첫날 이동부터 저녁 집회까지 방해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집회를 세미나를 못할 뿐만 아니라 저녁 집회를 하는데 마치 벽에다 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전투력을 불태우면서 여러분한테 바로 중보자들한테 중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까 그 놀라운 세미나 있었던 것처럼 세미나뿐만이 아닙니다. 저녁 집회 때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임하는, 그래서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런 큰 승리가,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교 때도 출발 전에 세세한 제목이 적힌 기도표를 만들어 많은 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 했던 게 다른 모든 일을 중단하고 거기 상황을 중보자들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 후 세미나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정말 이번에도 신실하게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나라를 위한 21일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가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나갈 때마다, 기도 요청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성경적인 교회인 사랑하는 교회의 지교회를 열방 곳곳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정한 부흥의 전략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분은 뭐 결국 자기네 교회들을 곳곳에 세운다는 소리 아니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이 지금껏 이끌어오신 교회십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영으로, 제 심령으로 정직하게 고백할 때 이 시대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를 합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요, 주님의 은혜의 결과인 교회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교회예요. 진리에 대해서, 진짜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답을 줄 수 있는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은혜를 부으셨어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저희 교회를 향한 주신 사명과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교회를 이 나라 곳곳에 열방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밥존스 목사님, 아이반 터틀 목사님을 등의 예언을 통해서 주신 계획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방에 지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교회인 사랑하는 교회 지교회를 열방에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과 영혼들을,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개교회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대위임명령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대위임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서 가라, 복음 전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제자 삼아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복음 전하고 끝나고 그게 사명 끝난 게 아니구나. 결신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압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신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서 또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가서 부룬디에서 집회를 하면 아마 수백, 수천 그 이상의 사람들이 결신할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필요한 거예요.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물이 필요한 거예요. 잡은 고기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끌 목회자와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신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진짜 신자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래 하나님의 뜻대로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선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잠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애 기간 동안 3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치유하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죄사함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쁘신 와중에, 이 공생의 와중에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다 사역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지만 그 교회를 이끌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12 제자를 준비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준비하십니다. 500문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변화됐습니다. 그 후에 4장에 보면 5,000명이 회심합니다. 3장 4장에 보면. 근데 그들이 그들을 돌볼 가정, 지역 모임이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더 온전한 목회자들로 다 리더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성령님 했을 때 교회로 뻗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지역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생기면 그냥 두고 아 여기 100명 결신했다, 1,000명 결신했다, 됐다 가지 않습니다.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신자들의 모임, 즉 지역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전략인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에 17개 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58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개 교회가 개척됐어요. 더 많은 교인들이 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은 조금 기다리라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앞으로 이 나라의 부흥과 추수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 전체의 부흥과 추수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선행돼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인 사랑하는 교회 DNA가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개교회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열방의 영웅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런 목회자와 교회가 준비되었을 때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분들이 그때 가는 겁니다. 준비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물이 없어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 정착합니다. 교회가 또 부흥합니다. 또 사역합니다. 또 진리를 전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 지역 주변의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전략이 지금은 각 나라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알아보고
흐름을 타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치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만 가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서 또 부룬디에서 지금 했던 이 시스템을 거기에 맞게 또 옮겨서 옮겨오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책을 번역합니다. 사역팀이 갑니다. 목회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부룬디 곳곳에 세워질 때 정말 부흥과 추수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런 모대들이 그 다른 나라에 전거될 때, 다른 대륙에 또 이것이 알려질 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 보름 후인 2월 26일 새벽에 제가 다시 부룬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룬디에 들어오게 했던 그 59교회 소속 목회자분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목회자 리트릿을 15일 동안 합숙하면서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들어오겠다고 300교회가 지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DNA를 갖고 있는 교회들을 세워놔야 그 교회들이 영향을 줘서 더 많은, 그때 500 더 이상의 교회들, 10만, 20만, 100만 영혼들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하는 교회에 주셨던 이 DNA를 심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와서 일주일 사역하고 있으면 우리 또 이윤성 목사님께서 함께 오셔서 합류해서 같이 가르치고 사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 광대하고 효과적인 문을 주님이 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본케 목사님 훌륭한 분입니다. 물론 본케 목사님 와서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 360만이 막 결신하고 그래요. 한 번에 그 집회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 없이 집회했어요. 나라가 다 뒤집혀져야 전상이야. 나이지리아의 지금껏 놀라운 부흥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다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바른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한 번 구원받는 게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물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사역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광대하고 효과적인 문을 여셨습니다. 김옥경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길,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치면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제 주님으로 더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온전히 더 연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강력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뚫고 들어간 사역이고 또 다른 분들이 와갖고 거기 집회하고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때를 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 사랑하는 교회 부어주셨던 이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사역, 이 DNA가 심겨져 있는 목회자, 교회들이 하루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2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 15일간의 리트릿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르심을 위한 문, 부흥을 위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더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더 열릴 것입니다. 더욱 깨어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삶을 온전히 드려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하고 바로 초청하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우리 기도 같이 하고요. 마음을 쏟아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초청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사역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축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축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에게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초청하는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하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간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언젠간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가 거기가 전부인 것 같지만 태어나면 더 넓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80, 90, 100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 거듭나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불 속에서 잠깐만 뛰어도 견딜 수 없는데 불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죄의 문제, 허무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 이게 실존이고 실제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죄가 들어오고 그 마음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심령, 그 영이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땅의 종교, 교육, 철학으로 자기를 가리려 해도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네 속에 교만이 있고 네 속에 탐욕이 있고 네 속에 음란이 있고 네 속에 시기가 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아끼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죄와 이 부패에서, 죄의 종에서 건지기 위해서 죄 없는 온전한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져야 될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등이 찍히면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대로 다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와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고아같이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에 이 땅을 떠나는 인구가 5,400만이 넘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이 땅을 떠납니다. 2시간 지금 할 때 1,000명 이상이 이 땅에서 생명이 떠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겠다, 나의 주인으로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된 삶, 내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주인된 마음대로 살았던 걸 알고 거기서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데 구원 없습니다. 독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길이십니다.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을 돌아보지 말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 너희가 죽어서 내 앞에 설 날이 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기회 있을 때 주인을 바꿔라. 기회 있을 때 내게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행복은 나다. 네가 찾는 거 진짜 만족 이 땅에 없다. 너는 나를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고 너는 나를 만나야 행복하고 너는 나를 만나야 인생의 목적을 알고 영원한 승자가 된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잃어버린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심령으로,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내게로 가까이 와라. 이 시간 여러분한테 초대해드립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초청이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삶을 헛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회개하고,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진짜 회개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니 복을 믿고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구원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모시기 원하시는 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녔던 분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주인이 아니었던 분 지금 영접합니다. 그런 분들 눈 감으시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이것보다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계세요. 번쩍 들어주세요. 주님 보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게로 가까이 나와라.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립니다. 기회가 내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언젠가 다 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될 만한 서적을 한 권씩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분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예, 책을 안 받으신 분들 책을 전해주세요. 저기 위층에 많습니다. 여러분 계신데. 자, 이 시간 우리 결단한 분들 또 앉아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씻기고 주님의 의가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약속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죽은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 대신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죽은 제 영을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뜻대로 평생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영접하셨습니다. 이분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오셔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미 얻었지만 아직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구원의 여정 끝까지 달리셔서 영원한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